손손태 근데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는데 제가 아는 건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위압적인 자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위압적인 자태가 좋은 거는 좋은 무장이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저 퇴사자랑 마초 딱두 개. 다른 거는 별로일 것 같아요. 손상향한테 더 좋은 거는, 손상향은 일단 결맹은 손권이 있다. 손권이 있다 할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책도 좋아요. 손책 병봉.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퇴사자이면, 퇴사자일 때는 지금 연구를 저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계속 해보고 있긴 한데, 퇴사자한테는 그 뭐야 병무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퇴사의 선생님한테 좋은 이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손권 손책 같이 쓰는 게 좋다 봐요. 이렇게 되면 열전도 있으니까. 손권이 있으면 얘가 이제 버프를, 결맹이라는 스킬은 이 지목을 시켜놓는 거야. 어떤 게 있을까? 롤 같은 거로 예를 들수 있으려나? 롤, 막, 모데카이저 옛날 궁 같은 거 있잖아요. 모데카이저 보면, 죽여버리면 상대의 유령이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야. 결맹을 손권이나 손책에 걸어주는 거야. 그럼 이때 얘네가, 결맹이 손권이나 손책이, 뭐, 버프를 얻을 때 얻거나 힐을 하면 자기도 얻는 거야. 딱 그때 얻는 거야. 상대가 얻을 때 나도 얻는 거야. 그래서 미리 얻고 있는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퇴사자의 연격은 얘한테 안 들어가요. 얻을 때 들어가요. 얻을 때 걸어놓고 야, 너 버프 얻으면 나한테 줘? 이런 느낌이야. 결맹을 쓰실 거면 이런 거 있을 때 쓰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상의 조합은, 최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효율적인 조합? 뭐 퇴사자를 쓰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냥 쓴다면, 그 퇴사자는 따로 쓸때 있잖아요. 감퇴정이라고 유명한 조합 있잖아요. 여기 쓰고 손손손으로 가자 이거지. 손권, 손책, 손상향 이렇게 열전도 있음. 제일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병봉의 유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병봉을 안 쓰는 이유가, 이 아까 제가 저번에 그 영상을 만들던 손손태는 병봉을 쓸 수가 없음. 왜냐? 퇴사자 때문에. 이미 연결 효과인데 왜 퇴사자 그 병봉을 써? 이거죠. 그래서 저는 손손손이 좀더 손상향을 쓰기에 좋다. 뭐 나중에 시즌 3 나오면 주태가 나와가지고 주태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태랑 퇴사자 손상향 뭐 이렇게 손권 혹은 손상향 좋겠죠. 이게 주태가 이제 뭐 필중 효과에다가 뭐 여러 가지 덤태기를 많이 씌워줘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손손손 하면 병봉을 주니까, 병봉이 이제 결맹을 얻게 되면 상대가 이제, 그러니까 상대라면 우리 아군 손권이나 손책이 병봉 효과를 받아도 손상향도 받을 수 있어. 이 병봉의 어떤, 병봉의 랜덤성, 랜덤성을 결맹으로 좀 커버 칠수 있다. 그러니까 뭐이 병봉이 손권이랑 손책이 갖고 있어. 근데 손권한테 들어갔어. 손상향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좀더 시너지가 좋지 않나. 병봉의 시너지도 좋다. 여기 감퇴정에다가 만약 과금을 많이 하셨다, 그럼 여기다 위압적인 자태 주세요. 위압적인 자태 주고 뭐 병무상세 주는 거야. 아니면 그 적군 제압 줘가지고 퇴사자가 쓸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손손으로 써가지고 덱을 하나 더 짜는 거지. 그럼 혹시 혼비백산 같은 상대 능력치 뺏는 건 적용 안 되나요? 아마 안될 거예요. 이 결맹이라는 거는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결맹이 아마 여기 나오나?
안 받을 태세인가? 퇴사자 나올 때 나오는데. 아, 이미 지나갔구나. 겁내 빨라가지고. 그럼 이미 나왔겠네. 자, 이 결맹이라는 거는 이 버프 상태잖아요. 기능성 버프라는 거는 뭐 통찰, 뭐 필중, 연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주어진 카테고리가 몇 개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인 게 이제 결맹에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스탯 가져오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 그래서 결맹한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추격 돌격기 추가하는 게 낫지 않나. 일단 연격을 이제 손권이랑 손책으로 갖다 주면 이제 돌격기를 뭐 여러 개 있죠. 돌격기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뭐가 좋을라나? 난 연격에 특화된 무장이기 때문에 손상향 자체가 일반 공격하면 강해진다. 그러니까 데미지를 크게 높여준다. 그리고 버프를 얻으면 딜량이 좋아진다. 힘도 올라간다. 무력도 올라간다. 뭐가 좋을까요? 아, 분노한 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분노한 창. 이 덱 자체가 이 손건이 이제 뭐 공포도 걸고 이렇게 하니까 손책이 힐도 하고 하니까 그냥 좀 유지력 좋은 데에서 분노한 창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딜량이 높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통찰도 뺏어올 수 있으니까 손권한테 차라리 이렇게 하면 이게 분노한 창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데 기병 가능하거든요. 얘 이제 손손손이면 기병이에요. 궁병보다는 기병이죠. 왜냐하면 손책이 기병이야 쓰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덱을 짜드린다면 이제 이렇게 해드릴 것 같아요. 손손손 이게 맞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이제 다 모르는 거고 저의 어떤 고집일 수 있거든요. 좀 이거는 예능 덱일 수도 있고 좀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손권도 안 나오지 손상향은 하나 있는데 뭐 쓰기 힘들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 감령 손상향 정보 퇴사자 자리에 이게 들어간 거죠. 전 퇴사자가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얘네는 감령 몰빵덱이라서 감령이 주인공인데 손상향을 세미 딜러로 쓴다. 손상향을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무모랑 강공 이런 걸 주잖아요. 연격에다가 이렇게 된 버프가 3개를 얻으니까 무모가 통찰에다가 배신 강공이 연격 이렇게 3개를 얻으면서 쓰는 덱이 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그냥 퇴사자가 너무 좋지 않나? 퇴사자가 주는 적군 제압 감령 보호 이게 제일 베스트 같은데. 그리고 상대 통솔 감소 이런 게 있어서 괜히 감퇴정이 아닐 것 같아요. 손상향은 딜은 좀 더 올려줄 수 있겠지만 손상향 자체 무장 자체가 느려요. 사실 연격도 터져야 되고 무모도 터져야 되고 되게 느려요. 사실 딜량은 좋다 근데 느리다. 근데 감퇴정은 보면은 빨라요. 얘네는 이 덱은 빨라요. 감퇴정은 속도가 빠른 덱입니다. 템포가 빠른 덱. 그래서 오히려 그 템포를 늦추게 됨으로써 효율을 낮춘다고 생각해요. 결맹이 시즌3에서 안 쓴다는 소문이 결맹이 좀 아쉽죠. 결맹이라는 전법은 손손손에서만 해당함 쓰기 좋음 그죠? 괜히 이거 안 쓰죠. 괜히 이거 쓸 바에 딴 거 쓰겠죠. 뭔가 전 뭐 또 시즌3 잘 모르니까 시즌3에는 새로운 전법과 시즌 그러니까 사건 전법 포함 이 등장하기 때문에 모름 이건 모르겠어요. 시즌3는 몰라요. 일단 결맹이라는 자체가 쓰기 힘든 건 맞아요. 결맹은 손권이랑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맹을 만드시는 거는 조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손권이 있어. 그럼 만드셔야지.
그럼 한번 써보겠다 싶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안 쓰겠다 하면 안 만들어야 돼요. 손손태는 완성이 됐는데, 맞아요. 1, 2, 3군을 맞춘 이후에 4, 5덱으로 가는 시점에서 덱 티어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맞아요. 덱 티어를 떨어뜨리는 건 최악의 선택이죠. 일단 최선의 조합을 짜면서 4, 5군을 꾸려야죠. 상대의 어떤 CC기를 제어기를 주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뭔가 한방덱 여포라든지 이런 걸 꾸려봐야겠죠. 아니면 카운터덱 좀 약하더라도 가끔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덱, 원주장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4,5군으로 꾸리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뭐 악진덱 몰빵에다가 이제 봉시진이 들어가서. 근데 요즘 1군이 씀. 그래서 안 쓰게 되겠죠.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이게 맞아요. 최선의 조합을 짜면서 1티어 덱들을 짠 다음에 남는 것들, 근데 좀 아쉬워 그런 애들로 이제 4,5군을 짜야 되는데, 감태손이, 전 감태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더 좋다. 손손태는, 아, 사실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실망 많이 하실까봐. 이거 일단 10시에 공성이니까 시간 많죠. 아, 이게 아직 남아있나? 전보가 나안 지웠나? 제가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조합인데,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처참하게. 이 덱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절대. 잘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처참하게 진 경우만 이제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이런 카운터도 있다라는 걸 봐주셔야 돼요. 69서버. 그만큼 상대 덱도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덱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자, 공개합니다. 뭐냐면, 전보. 오케이. 전보. 자, 이건 사실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 할배덱이 겁나 좋다는 거. 할배덱이 겁나 좋다는 거. 얘네가 회피가 정말 잘 되고, 이 봉시 등갑에다가 이렇게 하면, 전 이거 사마이덱보다 좋아 보여요. 진짜 좋아 보여요. 사마이덱은 4턴을 버텨야 되거든요? 얘네는 버틸 필요 없어요. 2턴부터 데미지가 들어가서, 신묘한 술법이. 요거 사별 3일에다 신통한 재능 이렇게 하면 사별이 회피가 되잖아요. 금단도 회피가 돼요. 딱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뭐야 화타덱 그거랑 비슷하죠? 사조타랑 비슷한데 이제 이 방패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히려 좋다 봐요. 이 선인에다가 그 뭐야 조합도 있죠? 열전도 있죠? 심리전. 자 일단 약을 좀 팔았습니다. 일단 얘네가 너무 좋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자, 이거 있습니다, 이거.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조합을 다 완성시켰어요, 이 사람은. 결맹에다, 뭐, 날카로운, 날렵한 칼날 하나가 좀 문제이긴 하죠. 뭐, 이것도 이제 딜량은 준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상향, 옷발별, 그리고 손건, 산발별, 이거, 이분, 엄청난 과금러에다가 이제 이분 활동량도 엄청나거든요. 일단 사기가 좀 낮다는 걸 고려해도, 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사별 3일과 금단의 비술로 인한 어떤 회피가 미친 듯이 잘 피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걸 여러 번 봤거든요. 회피를 겁나 잘해요. 그리고 이 딜량이 장난 아닙니다. 이 봉시진에다 등갑병을 끼니까. 회피를 하지 않더라도 받는 데미지가 겁나 줄어요. 잔피까지 있죠? 이세 개가 있으니까 얘네가 못 들어요. 뚫지를 못합니다.
피하기도 하고 뚫지도 못하고 상성도 있고 다 안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심했죠. 그리고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전법을 안 썼냐? 세 번 썼어요. 세 번 쓰고 네 번 썼어요. 세 번 썼어요. 안 쓴 게 아니에요. 결맹도 막 세 번 썼어요. 이것도 다 선권한테 들어가가지고 버프 많이 받았습니다. 얘가 버프 많이 받았는데 딜이 안 들어가요. 이건 이제 기병으로 했다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손손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이제 이 덱 좋다라고 추천드렸는데 이런 경우 생긴다는 거. 일단 할배덱 저는 그래서 진짜 좋다 생각하고 할배덱이 너무 좋잖아요. 이 조합 자체가 시너지가 이 공포도 준다니까. 수공 상태니까 공포도 걸어요. 회피도 다 하고 받는 피해도 감소하고. 이제 얘네는 근데 카운터가 연소효과긴 하겠죠. 아무튼 얘네가 좀 아쉽습니다. 다른 거 보면 또 잘 싸웁니다 얘네가. 제가 뭐 이 덱 자체가 잘 안 보여서 캡처를 많이 못했는데 가끔 보면 이제 1군 대 1군으로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또 캡처를 많이 못해서 이거는 못 보여드리겠고 없으니까. 일단 제가 생각했던 조합은 완성이에요. 저게 저 조합은 완성이에요. 손손태 이건 완성이죠. 손권이 주장으로 간 다음에 마신 일기 그 다음에 위압적인 자태에다가 적군 제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맹에다가 나머지 뭐냐 극악무도 이게 완성이라 보거든요. 이제 기병에다가 뭐 기병 혹은 궁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메타 자체가 등갑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메타가 이런 빠따 덱 자체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기병에다가 만약 사마이를 만났다면 또 달랐을걸. 제 생각은 이래요. 여기는 저 할배덱은 2턴부터 데미지가 미쳐요. 그래서 차라리 사마이덱을 만났으면 잘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뭐 한 번 싸운 걸로는 판단을 할 수 없긴 하죠 이 게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일단 이거야 뭐 나 몇 서버였지 이거? 7서버인가? 일단 필중이라는 효율이 그러니까 필중이라는 상태 이상이 상태 버프가 좋아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저 할배덱 카운터를 치는 경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필중이 이제 방패랑 이제 회피를 다 벗겨버리기 때문에 필중을 주는 게 보면은 시즌3에 나오는 주태 능통인가? 아 능통이구나. 필중을 주죠. 주태였네. 주태가 아니라 능통이었네. 능통은 또 속도에 의해서 피해량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태사자랑 같이 쓰는 게 좋죠. 능통이랑 태사자 쓰면 좋죠. 열전 능통 태사자 감령 이러면 좋겠네. 이것도 수공이 면역이라서 할배덱한테 그냥 카운터네. 수공이 모든 데미지의 전체인데 할배덱은 이거 넣으면 할배덱 안 쓰겠네 사람들 다. 통솔 20 증가. 주태는 아직 정복 시즌인가 봐요. 일단 쓴다면 태사자 능통 감령 이래야겠네. 그럼 정보 자리에 능통이 들어간다? 그게 아니면 필중을 갖고 있는 그 누구야? 추경 부인 이런 걸 써도 되고.